주체 외력의 부작용은 양상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크게 보더라도 한 여섯 가지 종류 정도의 이런 양상, 그 부작용이 번갈아 파도가 오듯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빨리 나타났다가 빨리 사라지는 게 있고, 그게 나타났다가 조금 덜해질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마치 파도가 오듯이 한 번씩 와서 일정 기간 있다가 간다는 게. 그래, 각각 보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이 근긴장증이다 하는 거. 요거는 약물 복용하면 한 시간 만에 나타나요. 한 시간 만에 나타나서 한 시간 내지 조금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하루면 나타나요. 다음날 되면. 빨리 나타나서 바로 한 시간 내지 하루 만에 나타나서 한 불과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부작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김재은 선생이 사례 발표할 때 그 친구가 뭐죠, 주사제, 인베가 주사제도 맞고 그 다음에 복용하는 약도 먹고 하다가 복용하는 약은 중단하고 이제 안 먹기로 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안 먹기로 하고 이제 주사약만으로 하는 걸로 딱 바꿨더니 바로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전화하셨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근 긴장증이에요. 바로 이런 마비가 오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 긴장증은 바로 나타나서 한 3, 4일 되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한 2, 3주 정도 되면 나타나는, 한창 심해지는 게 운동 저하증 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강 한두 달 정도, 무렵 한 달부터 한 석 달 정도까지 나타나는 게 경직 진전, 경직과 진전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무렵, 3, 4개월 무렵쯤에 한창 심해지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정좌불능증 하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넉 달이나 다섯 달 이렇게 지나서 또 나타나는 게 토끼증후군 하는 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마치 파도가 오듯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안 받으면, 또 의사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해주면 부모나 환자는 당연히 놀라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약 처방할 때 병원에 입원하거나 할 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드세요 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럼 본인 놀라겠죠. 부모도 좀 왜 저러나 싶을 거고. 또 그리고 흔히 보면은 퇴원시키고 났더니 애가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좌불능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물 부작용이라는 걸 모르면 부모가 애가 도대체 왜 저러나, 저 병 심해진 거 아닌가, 병의 증상으로 부모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약물 교육은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도 약을 처방하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는 설명해 줘야 돼요. 또 보호자한테도 설명을 간단하게는 해 줘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약물 교육, 뭐 다른 가족 교육도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이 주로 약을 처방하니까 사실은 약물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죠. 약물 교육은. 그래서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뭐 가르쳐 줘야 될 게 약하고만 관련해서도 많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교육을 해줘도 우리가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아, 자기 약 안 먹겠다 해서 약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도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근육계통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막 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지 마라 이렇게 가족이 해서 안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다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안 해주잖아요. 왜 안 해주느냐? 돈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돈을 의료, 보험, 건강보험 항목에 교육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주면 그거는 보험 청구가 되는데, 약을 주면서 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단 교육을 한다든지 1대1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거는 청구할
저게 없다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바빠서 의사들은 약물 교육을 시킬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간호사가 시키면 되거든요. 간호사든 심리학자든 사회복지사든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해주고 교육해줘도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훨씬 더약 부작용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고 하는 일이 훨씬 적어질 거고, 또 약에 대해 잘 몰라서 약을 임의로 끊고 하는 것도 훨씬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교육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불행히도 건강보험 항목에 없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교육시켜주려고 하면 그냥 공짜로 서비스해줘야 되는 개념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몇몇 병원들, 정말로 투철한 의식이 있는 병원만 교육을 해주고, 또는 의사가 들어서든 간호사가 들어서든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거지. 안 해주는 거죠. 약에 대해서도 교육 안 시켜주고, 약에 대해서 교육 안 시켜주는데 다른 교육은 더더욱 안 시켜주죠. 가족이 우리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당사자는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뭐이 병은 어떤 병인가,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한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병원을 다녀도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의사가 그냥 약 주는 약만 먹고, 이 약만 계속 먹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 병이 낫겠지 하고 그냥 의사가 주는 대로 약만 먹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아무튼 이렇게 주체 외로게 부작용만 하더라도 한 가지 부작용 나타나고 그거 해결되면 괜찮으냐가 괜찮은 게 아니라,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부작용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일단 그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요부 예, 말씀하세요. 진전이라는 건 어떤 진전은 떨리는 거. 떨리는 거. 손 같은 거 떠는 거. 토끼종이 이렇게 입술을 쭉쭉 내밀거나 혀가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혀가 낼름거리거나 실룩실룩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뒤에 조금 더,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라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제목만 읽었잖아요. 근긴장증, 운동저하증, 경직, 진전, 정좌불능증, 토끼증후군. 이래 버리면 지금 어머님 질문하신 대로 뭐지? 제목만 듣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유인물에는 따로 못 넣었는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근긴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한다. 근이라면 근육이란 소리예요. 근육이 긴장되는 증상이다.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약물 복용 후에 1시간 내지 1일 이내에 시작이 되며 전체 약물 복용 환자의 4분의 1에서 나타난다. 근데 요게 제가 옛날, 제가 최근에 와서 사실은 약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고, 심리학자라든지는 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배우거든요. 제 경우에도 박사과정 다닐 때 정신약물학이라는 과목 한 과목 들은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서울대의대 교수님들이 레지던트들 쭉 가르치는,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냥 정신약물학 공부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 이나 가족들 통해서 그냥 듣는 거 정도지, 제가 직접 약을 처방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요. 전문적인 거는 모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제가 약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 약이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2010년대에서 지금 한 최근 한 20년 내지 30년에 걸쳐서 그 과거에 쓰던 약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약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약효는 전에보다 더 좋아졌고 부작용은 전에보다 많이 덜해졌다.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 이게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는 거예요. 모든 약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뭔가를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눌리기 때문에, 또 도파민만 누르라고 도파민을 누르라고 썼는 약이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다른 신경전달물질도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작용 방지제도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 부작용 때문에 괴로우면 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자, 부작용이 있을 때 이 부작용이 견딜만한 부작용이면 참고 지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부작용은 마냥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한두 달 빨리 없어지는 건 한 며칠 만에 없어지고, 조금 오래 가는 건 한두 달, 몇 달 정도 가는데 지나고 나면 당연히 줄어들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체가 거기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 몸이 말하자면 일종의 놀라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뭐 엉뚱한 물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데 우리 인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대한 가능하면 적응을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가 또 거기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처음에는 심하지만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견딜만한 부작용은 견디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 견디게 하려면 본인도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면, 아, 이건 내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지나간다 하면 견디기가 수월할 거고, 부모님들도 잘 알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좋고, 거기에다가 또 견디는 동안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육이 주로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주로 근육이 뭉쳐서, 근육이 우리가 딱 긴장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주물러준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어디가 뭉쳤다면 주물러준다든지 하면 애들이 훨씬 견뎌내기가 수월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부작용이면 참고 견디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정 내가 참기 힘들다 하면 이제 의사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부작용 방지제를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하다 하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을 써주는데, 그러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덜해지는데 대신에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방지제를 가지고 자 이걸 써봤더니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서 또 그 부작용을 막는 부작용 방지제를 또 썼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아, 안 되겠다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약을 바꾸는 거죠. 딴 약으로 바꾸면. 근데 딴 약으로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힘들어서 약을 바꾸면 추체 외력의 부작용은 없어지는데 대신에 항콜린성 부작용과 진정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딴 종류의 부작용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무튼 그런 방식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잠깐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신약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한 90년대까지 제가 공부하고 할 무렵만 하더라도 전체 환자들의 4분의 1에서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난다 했는데, 오늘날은 어쩌면 약이 더 좋아졌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수가 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를 정확히 몰라서 일단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일 이내에 사라지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증상은 목 또는 턱 등의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거나,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딱 돌아갔는데 여기서 목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딱 근육이 갖다가 뭉치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든지 턱이라든지 턱이 딱 뭉쳐서 턱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근육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근긴장증이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눈동자가 휙 뒤집어 올라가요. 눈동자 까만 자위가 없어지고 흰 자위만 보이는 거예요. 휙 뒤집어 올라가요. 그러면 본인도 엄청 놀라겠죠. 그런 이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며 또한 갑자기 약물을 증량한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수일 이내에 사라지며 위험한 증상은 아닙니다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와 큰일 났다 싶죠. 이거 뭐 이런 눈동자가 갑자기 휙 뒤집어 올라간다. 고개가 갑자기 안 돌아간다. 팔을 올리려 한다. 팔이 안 들어진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죠. 그런데 위험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놀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훈 선생이 상담했던 사례처럼 팔이 안 움직이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이게 뭐냐? 약물 부작용입니다. 설명만 해줘도 가족분들은 안심이 되죠. 본인도 안심이 되고 며칠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면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운동 저하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운동 불능증 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약물 복용 후에 3주 내지 4주 정도 지났을 때 가장 심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꼬지 못하거나, 자, 우리 다리 꼴라고 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져요. 다리를 꼬지 못하거나 자세를 바꿔 앉지 못하거나 얼굴 표정이 로봇처럼 무표정하고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자세가 구부정하고 걸을 때 손을 적게 흔들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몸이 뻣뻣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무 토막처럼 보입니다. 또는 로봇처럼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파킨슨병 환자들처럼 이제 그렇게 몸 동작이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근육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움직이는 한 번에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자, 환자들은 이 부작용으로 인하여 동작이 느리고 뻣뻣하며 어색해 보입니다. 이 부작용은 느릿느릿한 행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느려지고 정서적으로도 느려집니다. 즉 동기와 자발성이 저하되며 감정이 둔해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적어집니다. 자,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뒤에도 이 비슷한 말은 계속 나와요. 사람은 한 덩어리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 감정, 그 다음에 감각, 행동 이런 차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도 느려진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줄어든다. 감각도 둔해진다. 행동도 느려진다. 요거 다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저하증은 운동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기본적으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고 천천히가 되는 거고 원활하게 안 되는 거고 요게 운동 저하증이에요. 자, 운동이 몸 동작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느려지고 폭이 좁아지고 몸 동작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정도 느려지고 폭이 좁아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폭이 좁아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약 먹기 시작하고 한 3주 내지 4주 후쯤이 심하다. 그럼 요새 한 달쯤 입원 시켰다. 집에 데리고 나온다. 하면 이 부작용이 한참 있을 때 데리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애가 당연히 뭘 안 할라 하겠죠. 뭘 해도 느릿느릿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런 게 운동 저하증이고요. 그 다음 이제 경직과 진전. 자,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말한다.
아까 그 근긴장증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근긴장증은 완전히 안 움직이는 거죠. 딱 돌처럼 딱 굳어버린 게 근긴장증이고, 이 경직이라고 하는 건 뻣뻣하다는 게, 이렇게 딱 우리가 꽉 이렇게 손에 힘준 것처럼 이렇게 꽉 힘이 들어가 있다, 뻣뻣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나 몸의 근육이 저절로 떨린다. 그 우리 컵 같은 거, 컵 같은 게 줄 때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그래서 컵을 못 쥐는 거죠. 컵 뭐 뭘 먹을라 할 때 음식 먹을라 하는데 덜덜덜 떨리니까 자기 음식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떠먹여져야 되고, 이게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게 이제 진전이다 하는 거예요. 요 진전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보면은 언제적에 심하다고 했었죠. 요 보면은 진전 4번 한 6주, 7주, 8주 한 두 달에서 세 달 한 두 달 경 약물 복용하고 그때 한창 이렇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 퇴원하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일 수도 있죠. 자, 아 여기 있네. 제가 찾아. 약물 복용 후 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사이에 이게 제일 심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좌불능증. 정좌, 똑바로 앉아 있는다 하는 거. 발을 정자에 앉을 좌자 하니까 똑바로 앉아 있는 게 불능인 증상이다. 가만히 못 앉아 있다 하는 것이죠.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증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약물 복용 후 3, 4개월경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앉아 있을 때 가만히 못 앉아 있고 계속 다리를 꼬았다 폈다 한다든지, 몸을 비비꼰다든지, 계속 자세를 고쳐 앉는다든지, 다리를 계속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덜덜덜덜 떠는,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는 환자도 꽤 있어요. 다리 떠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강의 듣다가 말고, 정좌불능증이 심한 환자들은 강의 듣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어나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근육이 이게 뭉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펴주려고.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며, 지적하면 잠시 중단할 수 있으나, 자, 이제 다리를 덜덜덜 떤다. 네 지금 다리 왜 떠나? 떨지 마라. 이야기하면, 내가 다리 떨고 있었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면 딱 안 떨 수 있어요. 근데 잠시 대화하거나 딴 데 신경 쓰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근육이, 이 정좌불능증은 왜 오는 거냐면 근육이 뭉치니까. 자, 이 주체 외력의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근육을 굳게 만들고 근육이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딱 근육을 뭉치게 만드는데, 그게 완전히 뭉치느냐, 약간 뭉치느냐,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 뒤에 가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데, 근육이 뭉치니까 근육이 움실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근육을, 우리 저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 밤에 잘 때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서 앉아거든요. 자면서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몸 엎치락뒤치락뒤치락 이렇게 해서 몸의 근육이 원활하게 펴지고 한쪽이 안 눌리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 이렇게 뭉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며, 지적하면 잠시 중단할 수 있지만 신경을 딴 데로 돌리면 다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체 외력의 부작용 중에서 이 정좌불능증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이고, 한 전체 환자들 중에서 작게 보자면 20%, 많이 보자면 한 45% 정도 이 환자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중년층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점잖게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자, 이 부작용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해하는 동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근육 불편감, 불쾌한 기분, 불안정감, 짜증이 동반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몸의 동작이 느려지면, 근육이 뻣뻣해서 몸의 동작이 느려지면 심리적으로도 느려집니다. 정서적으로도,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육이 뻣뻣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덜덜 떤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비슷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덜덜 떠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뭔가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심리적으로도 조금 그런 심리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져서 계속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 정좌불능증을 정신병의 증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혼내는 가족분들이 많아요.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계속 환자를 혼내요. 니 좀 똑바로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애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일부러 막 이야기 다른 손님들 오거나 어디 갔는데 상담하러 가거나 했는데 계속 막 몸을 막 이랬다가 이랬다가 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하니까 대화 나누는 동안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리 덜덜덜 떨고 하니까 이게 점잖지 못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체면 의식이 강한 가족들 같으면 창피하고 왜 이러노? 하고 자꾸 나무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물 부작용입니다. 병의 증상도 아니고 지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입 주변의 근육이 주로 안면 입 주변의 근육이 자신도 모르게 움실거립니다. 그 모양이 마치 토끼가 입으로 무엇을 씹는 모습 같다고 해서 토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약물 복용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한 3, 4개월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발생 빈도는 약 15% 정도이며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에서 나타나고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끼 증후군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은 나중에 한 10년쯤 약을 장기 복용하면 TD, 타다이브디스카네시아에서 지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올 수 있어요. 지발성 운동장애 양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 선택이라든지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발성 운동장애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는 게 제일 먼저 주체 외로계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